안녕하세요, 코카콜라 차우지. 네, 최정우 코치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는 첫 번째 주제인 스매시는 이 전신을 이용해서 타구 해야 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리 레슨을 진행을 해봤어요. 프리를 진행을 해봤을 때 스매시를 타구 할 때 우리 동호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스윙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스매시 타점과 이 세 가지 스윙 유형들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스윙 유형 요약 영상 먼저 보시고 스매시 타점에 대한 프리 레슨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세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전신을 사용해야 되는지. 전신을 사용을 한다면 2단 부스터로 셔틀콕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고 마지막에 이 측면과 복근과 손목을 이용해서 콕의 끝까지 힘을 밀어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상체를 못 쓰는 건 아쉽지만 하체라도 써서 감사하다. 금방 고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따로 날 잡자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네, 요약 영상 다 보셨죠? 솔직히 첫 번째 주제 프리 레슨을 제대로 한번 쭉 보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제가 링크를 쭉 뽑아 놓겠습니다. 클릭. 지금 앞에서 스윙 유형, 세 가지 스윙 유형 요약 영상을 보셨잖아요. 이 세 가지 스윙 유형별로 스매시를 타구하고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앞으로 얼마나 전진을 하는지 유심히 보시면 오늘 스매시 타점에 대한 설명이 아주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상체와 하체가 따로 노는 정말 최악 세 번째 스윙 유형 스매시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스윙 유형에서 스매시 타점은 여러분들 정수리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섰을 때 정수리. 정수리에서 일직선으로 올라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 정도. 이게 그냥 편하게 섰을 때 정수리인 거지 여러분들이 스매시를 타구하려고 콕을 쳐다볼 때는 고개가 살짝 불편해질 정도로 들어야 돼요. 근데 셔틀콕을 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스매시 타점을 여기다 위치시키고 스매시를 치게 되면 지금 보이시나요? 상체와 하체가 앞으로 전진한 게 아니라 체중이 뒤로 실리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스윙 유형분들은 제자리에서 점프를 해서 제자리로 점프 후 볼을 타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게 된 겁니다. 뒤로 물러나게 된 게 뭐냐? 하체 힘도 못 실어줬고 상체 힘도 못 실어준 그야말로 진짜 팔 힘만으로 타구한 스매시가 되는데요. 이 세 번째 스윙 유형, 이 세 번째 스매시 타점으로 타구한 스매시 같은 볼은 솔직히 전위 플레이어가 그 날아오는 볼을 보고 후드려 팰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 상대에게 위협적인 볼을 보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스윙 유형분들은 볼을 치는 것을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빨리 스윙을 교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필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상체는 아직 아쉽게 사용을 못하지만 하체라도 사용할 줄 아는 아주 감사한 스윙 유형이죠. 두 번째 스윙 유형의 스매시 타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스윙 유형의 스매시 타점은 세 번째 타점보다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타점이 유현수 선수가 말하는 대부분의 동호인들이 생각하는 스매시 타점인데요. 이 스매시 타점 왜 여기에 위치할까요? 이 두 번째 스윙 유형의 특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타점이 상하체를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위치하게 됐다면 두 번째 스윙 유형은 하체라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살짝 앞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타점도 틀려요. 왜 그런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타점을 가지고 스매시를 타고 하면 세 번째 타점보다 소리도 크고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속도는 빠를 수도 있어요. 스매시 비스무리한 볼은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이렇게 날아갈수록 스매시가 파워를 잃어서 가벼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벼운 스매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체는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하체 힘은 셔틀콕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스매시 비스무리한 볼을 날릴 수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상체가 앞으로 하나도 안 들어갔죠. 상체를 찍어 누르는 힘을 실어주는 상체 사용을 아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가까워질수록 상대가 수비하기 수월하고 대받아치기 쉬운 그런 가벼운 스매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대다수의 동호인들이 잘못된 스윙을 가지고 스매시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는 게 두 번째 스윙 타점은 하체라도 사용할 줄 알잖아요. 이 하체를 사용하는 게 가장 까다롭거든요. 솔직히 레슨을 받아보시면 하체를 앞으로 차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하체는 사용할 줄 아는 거기 때문에 제일 까다로운 거는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상체 사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코카콜라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하체는 고정시키고 상체를 이렇게 밀어주는 스윙을 끝까지 밀어주는 상체 사용법을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진짜 상체만 연습하면 되니까 꾸준한 연습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체 즉 전신을 제대로 사용한 첫 번째 스윙 유형의 스매시 타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유현수 선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매시 타점보다 앞에 위치시키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매시 타점이 두 번째 타점이죠. 이 정도 여기보다 앞에 위치시킨다. 이것이 제대로 된 스매시 타점입니다. 왜 앞에 위치시키냐? 잘 치는 사람들은 왜 스매시 타점을 앞에 위치시킬까?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스매시 타점이 앞인 이유는 첫 번째 스윙 유형의 특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스매시 타점보다 두 번째 스매시 타점이 앞이고 두 번째 스매시 타점보다 첫 번째 스매시 타점이 앞이잖아요. 이 차이를 보시면 세 번째 스매시 타점은 상하체 둘 다 사용을 못하고 두 번째 스매시 타점은 하체라도 사용하고 첫 번째 스매시 타점은 하체와 상체 둘 다 사용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스매시 타점은 하체가 먼저 앞으로 전진하고 상체가 한 번 더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앞에 위치한다. 손이 얼었어. 이렇게 첫 번째 스매시 타점으로 타구를 해야 하체 힘과 상체 힘이 셔틀콕에 제대로 실리기 때문에 별로 힘을 안 들이고도 보세요. 스매시를 세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체를 제대로 사용한 전신 스매시 같은 경우 상대에게 날아갈수록 힘을 잃어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묵직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상대가 긴장하고 수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체 힘과 상체 힘을 다 실어줬기 때문에. 팔로만 치면 스매시가 가벼워지고 전신을 이용해서 밀어주면 스매시가 끝까지 묵직해지기 때문에 전신을 사용해서 스매시를 쳐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스매시 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느라 이렇게 설명드린 거지 전신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스매시 타점이 당연히 앞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을 잘 하고 계시면 스매시 타점이 앞인 거고 여러분들이 스윙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하면 스매시 타점은 점점 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볼을 치는 것을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윙 유형이 몇 번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빨리 제대로 된 스윙 유형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스윙 유형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스매시 타점은 자연스럽게 제대로 자리를 잡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 프리레슨 영상도 마무리했고요. 첫 번째 주제와 이 두 번째 주제 프리레슨 영상을 같이 보셔야 이해하시기 더 쉬우니까 같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리레슨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